안녕하세요. KT 스튜디오 진이 김철현입니다.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왔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IT 업계 최고의 리더들이 모여서 인사이트를 나누는 이데일리 IT 컨버전스 포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데일리 대표님 이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그 김연아 부장님께서 제안을 주셨을 때 천생 문과생인 저한테 어떻게 그런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 사업은 가장 아날로그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의 환경 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콘텐츠 사업만큼 디지털 전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상상력의 한계가 기술 발전과 함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주에 가기도 하고 미래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연기를 가상인간이 대신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통 방식에 있어서는 더더욱 디지털 전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식 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OTT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콘텐츠 산업이 디지털 전환의 영향에 굉장히 영향 한가운데 있지만 업계에는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드라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는 감히 이 자리에서 글로벌 신드롬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에 프랑스 깐느에서 열리는 글로벌 최대 방송 콘텐츠 마켓인 미컴에 다녀왔습니다. 이 미컴에서 한국 드라마라는 최초로 우영우의 일화가 풀 에피소드로 시사가 되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시사회가 있었는데요. 미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마켓이 열리고 대부분의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바이어들이 수요일까지 업무를 마무리하고 목요일에는 귀국을 서두릅니다. 수요일 오후에 이 시사가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적지 않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관이 전부 다 꽉 찼고 옆에 있는 해외 클라이언트들, 특히 저와 가장 멀리 있는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했던 유럽과 남미의 클라이언트들이 우리가 웃었던 부분에서 같이 웃고 우리가 안타까워했던 부분에서 한숨을 같이 쉬는 것을 보면서 뭐랄까 가슴 벅찬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우영우는 시청률 0.9에서 시작해서 17.5로 끝나는 경이로운 시청률 상승 곡선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제성 면에서도 역대 최고였던 응답하라 1988을 제치면서 화제성 지수를 지표화하기 시작한 이후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ENA라는 브랜드로 리뉴얼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신생 채널을 지상파 포함해서 7위의 채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영우가 방송되는 기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이러한 성공을 예상했었어요? 였습니다. 재수없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예상했습니다. 입니다. 대본을 보았을 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3배 이상의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글로벌에서의 인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작이었던 박은빈 배우의 전작이었던 연모가 아시아권에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는 상위권에 랭크될 것이다 예상했지만 법정물의 종주국이었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우영우를 좋아해 줄까? 사실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 28개국에서 6주 이상 1위를 달성했고 그 결과
가입자가 감소세였던 넷플릭스가 3분기부터 가입자가 반등해서 넷플릭스 주가에도 큰 기여를 했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 투 더 영 투 더 우라는 이 우영우와 그의 친구 동그라미가 하는 인사법이 전 세계인의 인사법이 될 정도로 글로벌 신드롬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BTS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BTS마저도 따라하는 우영우 인사법. 이렇게 전 세계인이 우영우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르 자체가 법정물이다 보니까 법제도가 각각의 나라마다 다르고 케이스도 다르기 때문에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었던 콘텐츠의 조합일 것 같습니다. 완벽한 대본, 그 다음에 감독님의 섬세한 연출, 싱크로율 100%인 배우의 놀라운 연기. 제작자로서는 이보다 더 운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한 차원 더 높아졌던 영상 퀄리티. 어떤 분은 고래가 굉장히 수은갑이다 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영우의 인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굿닥터, 우리나라의 리메이크작이죠. 굿닥터가 우영우 제작비의 6배입니다. 그래서 완성도와 퀄러티만으로는 우영우의 글로벌 신드롬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클라이언트들을 만날 때마다 우영우를 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 세계 공통의 사회적 이슈를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획득했다는 것. 이 점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 교육, 고용, 그리고 도시개발과 환경의 문제 등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아젠다를 생활 속의 사건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점, 그래서 전 세계인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 이것이 우영우의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각각의 에피소드를 놀라운 연기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내준 각 회별 주인공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 이끌어주신 감독님의 연출력, 이것들이 성공 요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K-콘텐츠가 제3국 콘텐츠가 아닌 메인스트림이 되어 있었던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앞서서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같은 훌륭한 작품들이 K-콘텐츠를 굉장히 특별한 매력이 있는 아시아권 콘텐츠가 아니라 메인스트림 콘텐츠로 포지셔닝 해주셨기 때문에 우영우 1화가 많은 관심을 받았고 그 매력을 많은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많은 이 해외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보면 글로벌 OTT에 K-콘텐츠, K-드라마가 업로드가 되면 유럽에 있는 유저들도, 미국에 있는 유저들, 남미에 있는 유저들도 한 번쯤은 클릭을 해본다고 합니다. 우리 콘텐츠가 정말 글로벌 메인스트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콘텐츠가 메인스트림 콘텐츠가 될 때까지 한국 미디어 콘텐츠 산업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잠깐 한번 리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TV방송이 시작된 건 60년이 넘었지만 콘텐츠 사업이 산업화되기 시작한 거는 1995년 케이블 TV가 시작되면서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민영방송, 상업방송이 있었지만 지상파 3사가 주도하는 공영방송 체제에 조금 더 가까웠었기 때문입니다. 95년에 케이블 TV가 런칭하면서
방송이 산업화되기 시작했고 2008년에 IPTV가 런칭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콘텐츠 사업은 디지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VOD 서비스가 이때부터 시작되었죠. 그리고 2016년에 넷플릭스 등 OTT가 출범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5년의 변화보다 최근 5년의 변화가 저는 10배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1994년에 이 방송업을 시작했는데 그 25년과 5년을 생각할 때 최근 5년이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지금 화두에도 있듯이 디지털 전환이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 큰 기대를 모으며 케이블 TV가 런칭했지만 1997년에 IMF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케이블 TV 산업,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유료 방송 채널 사업자, 즉 콘텐츠 사업자 중심보다는 SO 사업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때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은 지상파의 목이었고 유료 방송 채널 사업자는 영화, 애니메이션 또는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방송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SO와 지상파가 콘텐츠 산업을 리딩하는 메인 플레이어였고 유료방송 채널 사업에서는 콘텐츠의 파워보다는 채널 커버리지보다는 콘텐츠 파워보다는 채널 커버리지다, 채널 번호가 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SO의 영향력이 굉장히 셌던 시기였고요.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IPTV의 런칭입니다. 2008년에 IPTV가 런칭하면서 지금은 우리는 VOD 서비스가 없었던 시절을 기억하시지 못하지만 IPTV가 있기 전에는 VOD 서비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VOD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볼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15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의 10대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시간 맞춰 채널 앞에 앉아야 된다는 이런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VOD 이용이 늘면서 구매 중심 채널로 운영되고 있었던 PP들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당시에 이제 광고계의 한 트렌드로 나왔던 360도 광고 캠페인. 이거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광고와 프로그램 내에 들어가는 PPL이 서로 IMC, 즉 인테그레이트 돼가지고 고객에게서 전달되면서 광고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광고 기법이었는데요. 이 광고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 채널들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이때의 메이저 플레이어는 이제 IPTV와 지금의 CJ ENM 같은 복수 채널 사용 사업자 MPP가 되었습니다. 이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CJ ENM에서 2006년에 TVN을 개국한 것은 구매 중심에서 제작 중심으로 사업을 이행시키고자 하는 전략의 한 표현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OTT가 출범하면서 이제 시장은 디지털 전환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한 2018년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세지기 전까지 10년은 IPTV와 MPP가 시장을 리드했다면 이후는 OTT와 스튜디오가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OTT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밸류체인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밸류체인들의 역할과 가치, 서로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구분되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혼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에이터의 파워가 증대됐고 그로 인해서 스튜디오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플랫폼 시대에서 미디어 시대로 그리고 콘텐츠 중심의 시대로 콘텐츠 생태계가 변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대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두 개의 키워드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콘텐츠 경계의 붕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익 모델의 변화라고 이 변화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간의 경계는 OTT로 인해서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고 TV, 폰, 태블릿 PC 간의 경계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밸류체인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합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보여주었던 게 일본인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만 해도 일본 콘텐츠 판매 매출 또는 일본 콘텐츠 산업의 매출 비중을 보면 DVD 시장의 매출이 30%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OTT가 DVD 시장을 넘어서는 것은 5년 내지 10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본에서 최대 DVD 렌탈 및 판매 사업자인 찌타야가 지난달에 DVD 사업을 철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걸릴 거라고 생각했던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이내에 일어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익 모델의 변화도 급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고 콘텐츠는 제일 먼저 그 시청률이 중요했던 이유가 광고 매출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OTT가 등장하면서 구독 모델이 중요하게 됐고 최근에 11월 4일에 넷플릭스가 애드 서포티드 모델을 내놓았듯이 이제는 하이브리드형 모델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경계는 붕괴되고 있고 수익 모델은 다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변화의 가장 큰 원인자는 디지털 전환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밸류체인을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CP&D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이전만 해도 콘텐츠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디바이스 사업자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업계에 거의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여지고 이제는 콘텐츠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의 영역 구분도 점점 더 많이 겹쳐지고 있어서 이 구분마저도 조금씩 의미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채널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이자 서비스 사업자이기도 하고 OTT 사업자는 콘텐츠 제작자이자 서비스 제공자이자 플랫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밸류체인의 순서에 따라서 선형구조로 진행되던 이 콘텐츠 산업이 이제 비선형 구조로 변화하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본연의 사업, 사업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뭐 CJ와 같은 콘텐츠 드리븐 사업자,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저희 KT와 같은 플랫폼 드리븐 사업자, 디바이스 드리븐 사업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선형 사업 구조에서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와 경쟁자의 구분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파트너이기인 동시에 저의 경쟁자이기도 한 굉장한 복잡성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복잡성이 디지털 전환의 한 특징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가장 이 디지털 전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 그게 콘텐츠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안에서 각각의 성장 전략들을 찾아서 각 사업자들이 K-콘텐츠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밸류체인을 역할 면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밸류체인의 각 단계에서 만들어내는 가치와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제작사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 채널에 공급을 하고 그 대가로 제작비를 받고 방송 채널은 이를 KT와 같은 플랫폼에 공급해서 수신료를 받고
동시에 광고주에게 광고를 노출해주고 광고비를 받고, 플랫폼은 가입자에게 수신료를 받아서 이를 다시 방송 채널,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게 각 단계별로 각각의 역할과 함께 만들어내는 가치, 그리고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이 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D2C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다각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거래가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제작자가 서비스 사업자와 직접 연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 없이 가입자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작자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제작비를 통으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각각의 플랫폼의 판권을 나눠 팔기도 하고, 아니면 유튜브와 같은 무료 OTT의 컨텐츠를 제공해서 광고 매출을 배분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에이터와 IP의 중요성, 믿을 만한 IP일수록 이 수익 모델의 다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IP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플랫폼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이 예전에는 수신료 내지는 뭐 방송 채널 입장에서는 광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면 월정액으로 팔 수도 있고 단건으로 팔 수도 있고 AVOD로 해가지고 광고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BM이 굉장히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가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자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체 시장의 변화에서도 맞는 얘기인지 한번 전체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 전체 시장을 볼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좋은 자료가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인 것 같아서 방송 채널 사업의 수익 모델 변화를 쭉 보았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 비중이 예전에는 유료 방송 채널 사업자의 경우에 광고 매출이 70%, 컨텐츠 판매 및 수신료가 25%, 기타가 5% 정도였습니다. 그게 한 2016년, 17년에 제가 채널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정도로 이 수익 비중이 나누어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광고가 50%, 수신료 및 컨텐츠 판매 매출이 50%의 시대입니다. 결국은 오리지널 킬러 콘텐츠, 이 전체 매출을 리딩한 오리지널 킬러 콘텐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메인스트림이 된 이 K-콘텐츠 붐이 우리 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향에는 빛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스튜디오의 등장입니다. 예전에 스튜디오 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사진관 아니신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와가지고 포탈에서 혹시 몰라서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중구에 있는 사진관들이 두드루룩 뜨더라고요. 네. 10년 전만 해도 스튜디오 하면 사진관을 제일 먼저 떠올리셨는데, 지금은 일반인마저도, 업계 사람이 아닌 일반인 고객마저도 스튜디오 하면 영화나 드라마를 기획, 제작, 투자, 유통하는 제작사를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튜디오들은 2016년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출범한 이후로 스튜디오 드래곤, SLL,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지니 같은 이 스튜디오들은 대부분이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튜디오들이 많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왜냐하면 영화와 달리 드라마는 유통 채널이 확정돼야만 대부분 제작이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방송 채널이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가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TT와의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캡티브 채널, 유통 채널을 갖고 있지 않아도
좋은 IP만 갖고 있으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실현이 가능했기 때문에 최근에 IP 기반의 스튜디오들, 카카오 엔터 같은 또는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만든 독립 스튜디오들이 점점 더 대형화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자이자 파트너이기 때문에 생태계의 기반이 건강해지고 파트너들이 늘어난다는 면에서는 K-콘텐츠 전체의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또 하나의 요즘의 특징은 글로벌 대작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드라마의 제작비가 정말 한 달이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2016년에 평균 제작비가 한 4억 원 정도였는데요. 2020년에 8억 정도였습니다. 2년이 지난 2022년에 지금 10억이 넘는 드라마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이 되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 런칭했던 넷플릭스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도 많이 발표가 되었지만 제작비가 한 350억 원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내년에 릴리스될 디즈니의 무빙은 제작비가 약 5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튜디오도 콘텐츠도 대형화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의 한계 없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건 K-콘텐츠의 크리에이티비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이러한 빅버짓 콘텐츠들은 글로벌 유통이 가능한 콘텐츠가 아닌 경우에는 리쿱이 힘들기 때문에 점점 더 스타 감독님, 스타 배우, 킬러 IP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신인 감독, 어떻게 보면 신인 배우들은 그만큼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지만 내년 이 경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 진이는 이런 킬러 IP를 확보하는 면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생태계 기반을 다지는 면에서 공모전이나 신인 작가나 신인 감독님들에게 데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조금 더 많이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급변하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KT 스튜디오 진이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그 포럼의 화두인 위기를 넘어 기회다 인 것처럼 저희 스튜디오 진이의 모토도 변화 속에 기회 있다입니다. 급변하는 이 시장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신생 사업자라고 해도 큰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저희 신생 채널인 ENA가 우영우 콘텐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10위권 안에 단숨에 들어갔듯이 그 안에 기회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 영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올해 2년 차인데요. 올해 매출은 1000억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 현재 61명이 원천 IP를 찾고 확보하고 이를 영상 콘텐츠로 기획해서 각각의 플랫폼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작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 측면에서 KT 플랫폼에 공급해서 KT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경쟁력이 강화된 플랫폼이 다시 K-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KT 플랫폼이 아닌 넌 캡티브, 특히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서 규모의 확대, 시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제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게 작년 3월에 시작한 회사입니다. 작년 3월에 시작해서 6월에 주요 멤버들과 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실질적인 사업 준비를 시작했고 2022년 라인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룹과 함께 지금의 구조, KT 스튜디오 진이를 컨텐츠 허브로 한 지금의 KT 그룹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를 2021년 하반기에 완성하였고요. 2022년 5월에 굽힐 수는 없다를 첫 작품으로 해서 2021년에 준비한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 작품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고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굉장히 운 좋은 제작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감독, 좋은 작가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이, 다른 스튜디오들이 5년, 10년에 걸쳐서 이루었던 일들을 빠르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요. 이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병을 런칭하고 신병은 IPTV 역대 최고의 뷰어십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남성 타겟 지향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큰 공감대를 얻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굿잡, 가우스전자, 현재 방송하고 있는 얼어 죽을 연애 따위를 런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와 사장님을 잠금 해제에 런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7월에는 CJ E&M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1,000억 유상증자를 받았고 이 자본을 다시 콘텐츠의 기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기에 이 5개년 계획은 의미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 모두가 모여갖고 설정한 저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2025년에 연평균 25편에서 26편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매출 6천억 이상, 기업가치 3조 원 이상의 회사를 만드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매일매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 성장 전략의 세 축은 이것입니다. 가장 기반 경쟁력인 크리에이터의 풀을 강화하는 것,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천 IP 풀을 확대하는 것, 저희 안에 지금 스토리 위즈 밀레의 서재가 있어서 이 자회사들과의 시너지를 지금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유통사업을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일,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시장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전략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술을 바꿔가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IP 확보와 개발이라는 공급망 측면에서는 KT 그룹 내에 있는 스토리위즈, 밀레의 서재, 지니 뮤직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원천 IP 면에서는 국내 탑티어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고객 접점이라는 면에서는 국내 최대 유료방송 플랫폼인 지니TV와 그리고 2022년 최고의 라이징 스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ENA와의 협업을 통해서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컨텐츠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2022년에 어느 정도 그 모델이 증명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략 방향 하에서 KT 미디어 그룹 전체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스튜디오 지니의 본원적인 사업은 드라마, 기획, 제작, 유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본원 사업의 각각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그 사업의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은 지금은 간접적으로 진입해 있는 부분인데 직접 진입도 할 생각이고요. 동시에 KT 그룹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버추얼 스튜디오, 메타버스, NFT 그리고 이커머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 영역 확장에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당면이 저희의 목표는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엔터테인먼트인 이야기를 KT와 디지털 기술의 그 가장 발빠르게 변화,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이 새로운 이야기로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들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 사업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